아니 근데 왜 오늘 왜 직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? 설마 기준이 나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죠? 설마. 아, 나와 있네. 저 나왔다. 나와 있네. 저 나왔다. 아, 현재까지 우승 횟수. 이게 그냥 나이 순으로 이게 직급을 정한 게 나이가 아니어서 저는 좋지만 충주 오빠가 세 번 우승으로 부장님이 되셨고 저와 성규가 세 번 우승. 어, 똑같이 세 번인데 왜? 나 공동. 제가 부장이에요. 근데 동점 이건 나이네. 동점일 땐 나이 순. 어, 이런? 근데 진이 형은 세 번 다 넌센스로 우승하지 않았어. 그리고 혁이는 한 번 우승에 한 번 준우승에서 네. 혁 대리 그리고 혁 대리. 랜, 민기는 한 번 우승으로 랜 사원. 랜 어리니까. 랜 사원. 그럼 오늘 하루는 우리 호구 상사에 걸맞게 좀 직급으로 서로 좀 불러보도록. 네. 대리. 예, 아니 죄송합니다. 자, 랜 사원 뭐 하나? 진짜. 벌써 시작이야, 딸랑딸랑. 안녕 반갑습니다. 내가 나실 줄 알았습니다. 네. 아, 우리 정 부장님. 아니 근데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게 부장님이라는 벌써 너무 시작이야 딸랑딸랑. 너무 부담이 돼서. 야 잠깐만. 부담이 되네 진짜. 아니 뭐 직급 얘기가 뭐 괜히 나왔을 것 같지 않은데 아무래도 오늘 회사 이야기 혹시 아닌가요? 아 그럼 뭐 전해요. 회사에서 회사하면 여긴데. 네. 저는 일찍 승진할 수 있는 그 요령들, 팁들 맞아. 깨고 있으니까. 일찍 승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? 상사한테 일단 예쁨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아 그럼요 이거에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는 시간에. 근데 이렇게 한다고 이제 라인 잘 타야 돼. 라인 잘 타야 돼요. 네, 라인 잘 타야 돼요. 그리고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돼. 오, 동시에? 아, 굉장히 복잡한데. 와, 인생 왜 이렇게 이중에서 하는 거야? 그래야 돼. 그 재미에. 아, 그래. 오늘 뭔가 자신 있는데.